영화를 찍고 있어서 오늘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물론 다음 주, 이번 주에 있을 컴백부대도 함께할 예정이고, 그래서 레이가 많이 아쉬움을 네. 표현했습니다. 화상통화라도 하고 싶다고. 정말요? 네. 중국에서 영화 찍고 있습니다요. 네. 놀라요. 중국에서 영화 찍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많이 보고 싶어요, 멤버들. 우리 레이 씨 지금 한 말이 굉장히 적응적으로 많이 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아쉬운데 다음에 꼭 열 사람이 한 자리에 있는 모습 빨리 보여주세요. 한 자리에서 이틀 후면은 내일 네. 만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몸 건강히 촬영 잘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짜요! 화이팅! 여러분도 화이팅! 항상 제가 없을 때도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네.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얘들 화이팅! 네! 오! 아이 네,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지긴 한데 아직 총 축에 좀 무리한 부분이 있는데 내 컴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때까지 네. 네. 일단은 춤과 재활 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컴백 무대는 당연히 함께 할 것 같고 앞으로는 심하게 다치지 않는 이상 안는 한까지 타오가 열심히 해서 저희 무대에 쓸 것 같습니다. 파이팅하던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네. 계속 우울했어요. 너무 기분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파트너를 이렇게 눈을 네. 가리고 있는데 그 소극적인 여자였다는 살쪄서 그래요. 살쪄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컨셉인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타오씨. 힘차게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파이팅 해줘도 돼요. 멋있어. 그래서 네. 내리고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워 파이팅, 알츠 파이팅. 파이팅! 알츠한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플래시가 뮤직비디오 저도 되게 잘 나왔어요. 사실 패스코드라는 거 이제 티징을 처음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다 같이 회의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런 거를 다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분명히 설명을 들었는데 뭔지를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 알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서 힌트가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렇죠 진짜 그렇죠 네 진짜 막 복잡하고 저도 몇 개는 아직 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을까요? 저희를 사랑한다면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지 않을까요? 저도 네. 사랑하는 멤버들 유독 사랑하는 멤버들 거는 그래요. 쉽게 풀리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네. 뭐 디오? 고백하는 건가요 지금? 고백하는 시간인가요? 사랑해. 저는 채널일 거 아무리 봐도 모르겠거든요. 저도 안 봤어요 사실. 안 풀었어요. 숨어갖고 봤어요. 네. 마음에 안 듭니다. 저 역시도 커뮤니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또 그만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네요. 네. 일단 커미베이비라는 가사에 맞춰서 나오는 안무가 포인트고요. 이제 노래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대형이라든지 이제 저희 안무의 배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각각 방송사마다 일단 그 카메라 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방송사마다 또 다른 버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뮤비를 보는 재미와 그리고 첫 방송 때 이제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염두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뮤직비디오의 모습과 또 무대 위에서의 모습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 또한 정말 은열이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멋있어요.